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 이른 아침에 또 문안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 오늘 참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200번째 방송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200번째 이 매일 부흥을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가 우리 듣고 있지만 정말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많은 영혼들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전체 사도행전 한 시간에 배우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씀 배우고 새롭게 매일매일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생각이 났네요. 사도행전 한 시간 안에 때우는 거 뭐 빨리빨리 하는 항상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끝나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세요. 와우.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제가 이벤젤리즘,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그것을 올인, 그것에 아주 프라이어타이즈, 그렇죠? 그것을 최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도 막 울고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애통해서 울고 이런 마음을 달라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솔로 프로젝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파워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막 까니까 이 할례당들이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었다는데 이 종교적인 것들은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쓸데없는 것을 그냥 뭐 성령님은 죽었는데 누가 치유를 받았다고? 야 성령님은 죽었어 치유하면 막이야. 그러고 아니 자기 집사 딸이 평생 윌체어 타고 있던 애가 걸어 나왔는데 그 유명한 미국 목사가 문 담그고 내쫓았대잖아요. 마귀한테 치유받았다. 아 역겨운 일이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대는데 자기의 신학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받으면 안 돼. 치유는 다 의사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요. 쓸데없는 것에 그냥 온 인생을 걸어 책도 쓰고 책도 팔아먹고 그냥 뭐 쓸데 막 논쟁시키고 막 크리스찬끼리 싸우게 하고 성경말로 막 죽이게 하고.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신학적인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간증을 딱 해버립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왜? 포인트는 네와 네 온 집이 고넬리아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말을 시작할 때 그 집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겼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성령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막말로 샷대마 그냥 샤랍이죠. 샤랍 입 딱 쳐줘. 간증 뭐 어쩌고 내니 뭐 아이고 할례당들이 아이고 너는 할례 받은 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체험했잖아.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모여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했잖아.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누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야? 그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아, 할 말이 없죠.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할 거냐 말이야.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지혜롭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 전도를 할 때 자꾸 메시아니 컴플렉스, 내가 마치 예수이냐? 응? 예수 컴플렉스에 빠져,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안 받으면 막 난리를 부려 지가. 아, 지가 예수인가? 나는 한동안 그런 컴플렉스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젊었을 때는요. 뭐 특별히 그것이 뭐 마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큰 실수죠. 왜? 제가 어떤 메시아니 컴플렉스를 했었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전까지 목회고 뭐고 안 한다라고 막 선포하고 다닐 적이 있었어요. 아유, 창피해지는 생각. 구원을 내가 예수인가?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물론 아버님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예수가 아닌데. 근데 이제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선교사들이 그런 컴플렉스가 많아.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또 선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이제 드디어 왔으니까 복음이 이 땅에 왔다. 네. 네,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요. 옛날에는 멋있어 보였는데 아, 그건 아니거든요. 지가 예수인가? 네. 내가 오기 전에 그 땅엔 복음이 와 있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데 자꾸 Let me tell you, my God. My God arrived finally. 예수가 나와 함께 왔다. 막 이러고.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고 성령 하나님의 이 파워가 오기 전에는 내가 뭘 해도 구원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아니 내가 천국에 가서 천사 게이브리엘이 귀셔대기 따르면서 나를 너 왜 그 사람 구원 못했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나는 뭐를 해야 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 안 잡힌 걸 잡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랑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 형제,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막 대화하는 걸 꿈꾸면서 아브라함이 애새끼 몇 개 낳고 같은 뭐 이스마엘 낳다가 이삭 낳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우리 애들 구원받는 거, 우리 손자들 구원받는 거, 우리 애들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이거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꿈꾸면 산다. 그런데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건 그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문제. 내가 구원 세이비어가 아닌데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개런티하고 그 부담을 갖고 왜 사냐고. 제가 전번 주에 우리 아내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사실 손님 초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거기 선교사들이 근데 또 우리 아내가 또 누구를 또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근데 이 여자 한국 선교사는 좀 대단한 처녀인데 야 거의 15년을 여기서 떨어진 시골에 혼자 살면서 조그만 운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뭐 아침이 되니까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를 아침 같이 먹고 커피를 제가 타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제니는 또 아, 저녁이었다 아침이에요 저녁도 해드리고 아침도 커피 해드렸지만 저녁을 이제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본분만 이제 방질 목사님 책을 얘기하면서 우린 무가 본분 복음이니까 우리는 본분만 우리 지킬 것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딱 하는데 막 갑자기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기도 15년 동안 같이 그 집을 빌렸었대 그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 그 땅과 해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 이분 사랑스럽고 막 자기한테 잘해주는 분인데 어디 와서 딱 복음에 예수에 와서는 딱 그를 금을 긋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불교 뭐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자기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오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책임이 아니네요. 저 책임 아니죠. 그 책임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고 그 메시아니 컴플렉스 그랬더니 와 감사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뭐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선교를 하겠다.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정말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서 에그나이스 그 여자 선교사님처럼 막 에그나이스 기도하면서 그러나 책임을 질 생각이 왜 그건 성령 하나님의 몸이 책임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저 타운 거도요 앞뒤로 그저 가드가 있어요. 집을 지키는 건데 너무 불쌍해요. 24시간을 거기서 어우 거기 살아. 그문 앞에서 살아야 만한 거 하나. 끝에는 젊은 애가 살고 앞에는 커플이 살아가고 와나 방도 아니지 뭐냐. 딱 둘이 누우면 꽉 차는데 거기서 둘이서 좀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드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피자도 먹고 빵도 있어요. 빵도 사다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쓴 책도 이제 드리고 또 이번에 또 우리 아내가 이 다음 주가 이제 캄보디아 새해예요. New Year. 우리는 여기서 새해를 세번 갑니다. 1월 1일 날 새해하고 Chinese New Year 하고 이걸 4월에 또 캄보디아 New Year 하고 와우 세번 하는 이 다음 주가 캄보디아 New Year 캄보디아 새해인데 그때 우리 아내가 봉투에다가 사랑의 메시지 써가지고 25 엄청나죠. 선물 드리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우리 왔다 갔다 이제 밥 먹고 7시 반쯤에 왔다 갔다 한 1, 1마일 걷거든요. 한 15분 걷는데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미국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꿀물을 또 사왔어요. 맛있죠. 그 저기 홍삼이랑 해가지고 꿀물 적게 해놓은 거 있는데 아 그거 우리 다 마시도 못하는데 저 분들한테 좀 드리자 그러고 드렸어요. 제가 쓴 느헤미야 책도 캄보디아 말로 썼으니까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말은 손발은 안 통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천사 게이브리엘이 와가지고 너왜 그때 그 사람 구원 못했어? 비싸게 떼이냐 그 말이야. 안 그럴 테니까 본분 당신이 중보하고 사랑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 구원은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세이비어예요. 구원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피터가 얘기하잖아.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의 동료예요. 아니야. 나는 선포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같이 인카운터 성령 하나님을 만났잖아. Come upon 우리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 2, 3.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그걸 딱 내가 선정을 하고 꾸준히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뭐 사형리를 대고 뭐 믿으라고 막 푸시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돼요. 그것도 해요. 그것도 하세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내가, 나의 본분은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빵집을 가나, 어디를 누굴 만나나, 가드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전도. 하야겠다는 의의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파트너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체험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수를 만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같이 동행하는
우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은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바이.